찬양하는 우리 찬양 우리 그 심야 팀들 대단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언약의 건강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 화요 집회를 통해서 237 현장의 새틀, 교회 부흥의 새틀, 후대를 올바로 세우는 미션업의 새틀이라는 이런 세 강의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틀, 절대적 새틀을 갖추게 된다. 계속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새틀, 새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로 새롭도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은 DNA를 바꿀 수 있고, 말씀은 습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딱 따라가면 새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수 있어요. 그 핵심이 문제와 사건 앞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대로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수준으로 끝나요. 여러분 수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수준이 내 기준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이 수준이 내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수준이 내게 새틀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올해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뭐예요?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완전한 응답은 하나님 뜻만이 됩니다. 하나님 뜻 고집하고 막 주장할 거 없어요. 막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영적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이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거기 맞춰야 돼요. 모든 선택, 모든 결단, 모든 행동,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 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도 없으면서. 은혜도 못 받는 게. 아무 들어있는 말씀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얘기. 뭘 주장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서 말씀 잡으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근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근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아멘. 말씀에 근거했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예틀이 박살나요. 나 중심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세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세틀로 탁 가라요.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할것딴거 없어요. 늘 그리스도 누리면서 늘내 신명은 하나님 나라, 늘 이걸 유지하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끝나요.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절대 실패하게 할 생각을 안 줍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고 싶은 이 심정이 야곱이었을 거예요. 한 걸음에 빨리, 요셉이 살아있어. 내 가장 사랑했던 그 똑똑하고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이 살아있어. 얼마나 막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야곱은 단순히 요셉이 보고 싶다고, 요셉이 초청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요, 이것이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 사랑 아들 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 오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기근에 이 그냥 약속했던 이 땅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애굽에 가다가 얼마나 얼음당했어요. 마누라 뺏길 뻔하고 얼마나 창피당했어요.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내려갔다 그거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너무 먹어서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너 내려가지 마. 못 내려가겠다면 너 또 당한다. 그거를 이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 아버지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말씀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요셉 이야기 길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요셉의 스토리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결돼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살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 걸 이 여정 속에 쫙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는 과정 속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의 이 표현을 받고 말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요. 237 나라 이 은혜 어려움을 과정을 다 개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거치면서 이런 모든 애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을 놀랍게도요, 요셉과 모세가 본 거예요. 이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놀랍죠.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져라.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한다라는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동안에 애굽에서 이 애굽의 요셉 때문에 왔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확대됐냐. 400만까지 200만 정도로 불어났어요. 불어나니까 그때 막 그냥 이 바로왕이 말이요, 조국들 바라주고 요셉 후손들 저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저 커지네. 저거 남자 다 죽여. 그때 남자 다 죽여야 되는데 그때 어린애 탱기 모세란 말이야. 이게 태어나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지혜로, 여기 말해서 지혜로 산단 말이야. 애굽의 이 딸의 왕자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과정을 좀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 시기잖아요. 출애굽을 시기 냅니다. 이 출애굽을 시기 가지고 나갈 때 야곱의 요셉이 유언했던 해골을 들고 갑니다. 그대로 예언했던 이거.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에 세겜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이란 곳에 안장을 하는 그까지 유언을 다 한 것을 이 후손들이 다 기억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삶. 언약적 비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제와 사건,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 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건강한 선택을 하고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무한 도전. 그 언약 잡은 자 특징이요. 어려울수록 더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겁니다. 양보 포기 후퇴 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 특징이 성경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인생을 올인하고 집중했다 그 말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언약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의 주역으로서 맞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언약을 붙잡는 예배자입니다. 1, 2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벌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야곱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이 섞여져 있잖아요. 변화된 이 야곱의 언약적 이름인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부르시는 호칭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놓고 이스라엘 안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왜 야곱아 야곱아 불렀습니까? 이 내용 1, 2절이요 상당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야곱에 있어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어떤 기대와 흥분이 되고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영영 떠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언약하셨던 땅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야곱이 형의 에서의 이제 칼을 피해 가지고 봤던 아람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 뭐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흉운이 들거나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야곱이었을 때 모습이 아니다. 인본주의 서고 잔머리 구를 때 모습이 아니고 이 변화된 언약 잡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라 이 지능이 그때 야곱 할 때는 인본주의 서고 잔머리 구는 인간 냄새나는 이놈아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아 부를 때는 완전히 언약 잡은 자의 변화된 모습, 옛틀을 벗고 새틀을 갖춘 모습, 이때를 하나님 꼭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언약적 행동할 때 이스라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게 왜 재미가 없냐? 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의미를 잘 모르느냐? 왜 사람들이 들쑥날쑥 하느냐? 왜 갈등하느냐? 예배 실패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언약 성취 체험 못해서 그래. 하나하나 성취된 걸 체험 못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떠들고 자빠졌는데
말은 맨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없거든. 이게 독특한 것은요,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아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것은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야곱이었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살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은 이스라엘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 부르. 요한이 베드로를 해놓고 시모나 옛날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삶 속에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 살 때 그렇게 행패하면서 엉망으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세상 불신자처럼 살 때도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언약 속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함께 하지 않겠느냐? 확신을 좀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헤떡헤떡 그냥 뭐 한여름 달지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런 분 아니에요. 심지어가 견고하신 분이에요.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삶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야곱의 선택 기준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진짜 내려가야 되는지 안 내려가야 되는지 가고 싶은 마음 육신적으로 100%인데 영적으로 맞냐 안 맞냐? 희생제사 예배드리면서 답 찾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만나기 원했던 야곱이지만은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기도함이 인도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이삭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심을 언급을 하나님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 성취 이것이 현장이 바로 애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까지 약속을 했어요. 야곱의 경우처럼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들어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예배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데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걸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정 나로서는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통해서 답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답 안 주겠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응답하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난 누가 어느 내가 가지고 뭐 전도해다 뭐 어느 내가 헌신해다 어느 내가 신학과 어느 내가 개척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람하고 의논한 적 내 생에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기도하고 한 예배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딱 응답받았어요. 가족 회의도 없어요. 끝.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 통해서 예배 시간 통해서 내 문제에 답 주세요라고 해왔는데 여러분 혹시 잘못 짚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 믿음 보시고 아시겠어요? 잘못 짚어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왜 예배 통해 답 달라고 온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혹시 잘못 짚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 바랍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이제 헌신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은요 이 지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이 성경은 근거가 전부 저기 다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 다 있다니까요. 지금 또 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대로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한국말 만들었어요? 누가 일본말 만들었어요? 누가 영어만 누가 러시아말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세종대왕은 우리 한국말을 글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한국말 만들었고 성경에만 나와있다는 게 바벨탑 사건. 이때 은혜가 생기고 이때 지구촌에 어느 책에도 없는 말이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체험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주는 이 강단 말씀에 주는 이 말씀 붙잡고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 맛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 통해 다 답장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실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예배. 예배자의 자세예요. 기대하시라. 자, 이번 주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하시라. 자, 이번 올해 하나님이 새로운 새해를 주되 기대하자. 새 달을 주셨다. 이 달에 매일 매주.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영적인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배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 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힘도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역에 피곤하지 않다. 사역하면 할수록 힘이 난다.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힘들지 않게 사역하게 하세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힘들어. 스트레스야. 부담돼.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이 없으니까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힘들다 말만 해봐라. 직분 나보다 직분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에? 아니 여러분은요 직분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짐은 짐이요. 짐은 짐입니다. 짐은 짐인데 은혜 받는 사람과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우니라. 은혜 못 받으니까 무진장 힘들지. 불평 원망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지. 영계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언약적 예배자로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온과 같이 새 힘으로 생명력 넘치는 새 힘, 새 틀 공급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나라 살리는 선택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들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은 야곱은 참 평안 참 기쁨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배는 참된 기쁨의 이 원천이 되어야 돼.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의 원천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놔서 딱 답 찾으면 얼마나 당당해 갑니까? 가장 능력 있게 하는 이 일하는 사역자는요, 기쁘게 일하는 사람, 기쁘게 일하는 가장 사역 잘하는 사람, 얼굴에 기쁨이 안 떠나.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강조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그렇게 속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실천을 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출발점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삼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 본문 8절로부터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애굽에 장착한 이스라엘의 가족이 모두 70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70명. 이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0. 이 7자는 완전수. 완전수. 10은 충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0.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 아들들이 그렇게 인류를 퍼져나가게 되죠. 새 아들이 인류를 퍼져나가는데 셈함 야벳 이 셈함 야벳 새 아들을 통해서 쫙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이 족보를 보면요 야벳의 후손이 14대 함의 후손이 30대 셈의 후손이 26대 합하면 70대예요. 인류를 쫙 시작하는 이 퍼져나갈 때 숫자가 70이 숫자예요. 70. 그러니까 온 일로 열방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70이요. 야곱의 가족이 지금 70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영적됩니다.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요. 바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속에 들어 있었다. 그 우리 삶도 말이요. 우리 삶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야곱이 내려가. 이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이 말씀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이 계획 속에 들어왔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이 축복 다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있냐 없냐란 말이에요. 이게 선교 전도의 가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은요 언약적 선택이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장차 237 나라 살릴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 선택도 237 나라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237 나라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공부도 내가 하는 직장도 내가 다니는 하는 사업도 모든 거 내가 사는 이 자체가 237 나라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교회가 성교회 이 앞장서서 나갈 때 내가 가장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요 보내는 성교회 틀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국내 이미 200개국에 사람들이 전 세계가 몰려왔죠.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다민족이 242명이 와 있어요. 지금 242만 명. 200 나라에서 242만 명. 우리나라에 이제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들
국내 다문화의 사역이 황금 의장이 되어 있어 우리도 모르게 벌써 이리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국내로 보낸 이유가 뭐냐? 결국 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계복음화 뭐예요? 다민족. 그래, 다민족이 중요합니다. 선교국. 그래서 지금 키워됩니다. 선교국을 지금 참 전문별로, 전문별 선교국 안에, 선교위원회 안에 전부 전별로 내년에 그걸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별 캠프는 캠프 좀 따로 하고 전부 다 이게 선교사 관리, 선교사 관리 따로 하고 모든 부서 전부 다 다민족 중에서 제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영적으로 가슴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곤란해서 다 바꿔야 돼. 가슴을 가지고 내가 2, 3, 7 살 하나님 부름받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바로 딱딱 써야 돼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영적 무브먼트가 없어. 영적 지각 변동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가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을 이끌어야 돼.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저 빅 행사가 세 개 있잖아요. 다민족 초청. 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돈이 들고 뭐 열매 있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 성령 방망이로 맞아요. 한 번 왔더라도 듣고 어떻게 하든 복음 듣게 해주고 한 번에 듣도록 해주도록 애를 쓰는 그 영적 열정, 그 구원에 대한 그 열정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우리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이 예공교회가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 서세요. 어? 교회가 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서로 갈등하고 왜 싸우고 왜 힘없는 줄 아십니까? 성교 안에서 그래. 성교 안에서 딴짓해서 그래. 딴짓. 딴데 에너지 다 빼버려서 그랬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수준에 능가하는 이 문화센터를 주고 본당 주었냐 말이에요. 눈치 빨리 채야지. 갱신해서 2, 3, 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야 주옵소서. 본격적 흉내내지 말고 정말로 올인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인생,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2, 3, 7 복음화의 주역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시간도 없고 나는 힘도 여러분 힘 없고 돈 없고 시간을 뭐 알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누구는 뭐 시간 나고 또 영어 잘하고 뭐 다 갖춰서 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 필요해요? 네가 해라 네가 그럼.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느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그 대표로 보세요. 유광수 목사 보세요.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보란 듯이 선다니까. 영도 부산에서도 영도는 그건 부산도 아니에요. 쫙. 그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낚시하러 가는데 거기서 시작하게 12평이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하나 보란듯이 하게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건 내가 되게 할 거니까 네 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시작을 할 때부터 하나님 그래 쓰신다니까. 난 부산 촌놈이 서울로 서울지기도 모르면서 목동에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서 지금도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5층에서도 5층 안 한다네. 5층에서는 개척 안 한다고 3층까지는 봐줘도 4층 올라 안 간대. 내려오는데 다시 그것도 모르고 개척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그리고 지하 내려갔다. 지하 내려갔다. 지하 방 유리창 하나 없어. 캄캄한 지하야. 아무것도 몰라. 유리창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고춘장 장로가 우리 오자마자 제일 먼저 까는 게 뭐냐? 공기청정기. 나는 공기청정기라는 걸 깔 때 야, 다 사치스럽네 그랬다니까. 무슨 공기청정기 뭐 알고 보니까요. 공기청정기 그거 일주일 한 번씩 빼내는데 막 먼지가 꽉 유리창 하나 없으니까요. 지하에서. 80평 정도 되는데 100평 정도 되는데 그 뒹굴어 놓으니까 그야 하나 능력 안에 폐병으로 벌써 죽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31절로 34절을 봅니다. 31절로 34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다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고생 땅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신중한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애굽 왕이 직업에서 물어보면 목축업자라고 말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목축업자.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요, 목축업을 한다, 짐승을 키운다. 그건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천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종인데 명이지, 체면도 있지. 반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반대로 말해야지, 그 천한 직업, 그 목축업자, 짐승 키우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요셉의 이 판단 기준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언약 중심이었어요. 자, 외적으로는요 고센 땅이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목초를 하는데 유리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고센 땅은요 애굽의 중심지, 애굽의 중심지에서 엄청 떨어진 땅이에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우상 문화, 애굽 자기가 살면서 봤잖아요. 전부 우상이잖아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우리 가족이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예요. 애굽에 보니까 전부 우상 문화니까 이거 동화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가 멀리 떨어지는 고센 땅이었어요.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약에 근거한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르지요. 세속화 된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노는 게 판단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237 나라 살리를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이 예언계를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약적으로 선택할 때를 보면요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니어서 정반대예요. 힘들어요. 일단은 피곤해요. 시작할 때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고집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언약적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선택하는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밤에도